고대 연대 최초 통합 후에 깜짝 윤석열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전국민적 저항이 일어나는 가운데 연세대 학복, 연세춘추와 고려대 학복, 고대신문이 통합 호회를 냈다. 이 호회는 12월 5일자로 발행됐으며 연세춘추와 고대신문이 앞뒤로 인쇄돼 있다. 고대신문 관계자는 이번 호회가 고대신문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두 대학이 통합 호회를 낸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고대신문이 고현전 특별호가 아닌 정치적 사안으로 호회를 발행한 것은 1980년 5월 7일이 마지막으로 이번 호회는 25년 만에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6.1 고려대 학생총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통합 호회를 읽고 있다.